문명화의 득점 1포인트로 데스티니! 강타! 그리고 데스티니 삼각편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조이스! 하지만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김산이 백업택 데스티니! 포인트 맞습니다. 네, 김산이 선수와 점점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시즌 초반에는 백어택 공격이 약간은 높고 누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있습니다. 김산이가 왼쪽 데스티니 네. 떨어집니다. 아 이번에 반크로스였어. 데스티니 선수였죠. 자 데스티니 이 포인트가 성공하면서 이성희 감독 어쩔 수 없어. 우리 받았습니다. 김산이 백토스. 득점이 좋네요. 데스티니 탁구는 전에 GS 칼텍스에서 2009년 2010 시즌이었었나요? 네. 남지원. 자 김산이 백어택 데스티니 임병욱 리베로 못 맞고 나갑니다. 세트 중반에 박정환 선수가 2단 토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올려줬었는데 데스티니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득점 3점에 네. 17점 아니겠습니까? 20점 득점이에요. 자 이러면서 데스티니 중앙에서 아 박이 좋네요.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잘라 때리는 다시 IBK 데스티니 네 완벽한 플레이네요. 타점이 정말 높네요. 네. 김산이 백어택 데스티니 네, 완벽한 플레이네요. IBK 이겨브랭 아, 저런 공은 지금은 앞에 최선한 짧게 강하게 데스티니 지금 자 여기서 네 이거 센터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니가 후위 짧게 있었는데 네, 인상공사 선수들이 리시브가 안 된다면 뭐 아무래도 조이스 선수와 백목화 선수 두 선수가 공격 패턴을 많이 가져가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이소진 들어옵니다. 데스티니 경기 끝났습니다. 어렵게 남기현 선수가 수비를 합니다. 자 강하게 좀 미팅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득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대구 경기를 수치로 모두 분석을 할 수가 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끈끈해진 느낌은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는 이번 자 남기현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좋네요. 꽂혔습니다. 네. 데스티니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아무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파워는 네.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도 높이와 넘어지면서 수비를 합니다. 당겨듭니다. 그렇죠. 득점. 네. 예전에 GS 칼텍스 들어올 때까지도 높이뛰기 선수와 배구 선수를 정확히 결정 안 했던 네. 오늘 6득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목적 서브 데스티니 직선 네. 비교를 해서 좀 빨라진 그 패턴의 플레이가 좀 달라진 점이죠. 그렇죠. 김찬희 선수도 앞뒤로 쏴주는 폼이 굉장히 빠르고요. 네. 정지훈 세터. 자, 지금도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네. 끌었습니다. 힘을 이용하려면 리시브를 좀 더 정확히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리시브 됩니다. 자, 데스티니 네. 터치아웃. 한속. 기어브랭이 훈련이 많으니까. 데스티니 선수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네. 남지현. 자, 오픈 약간 낮은데요? 그러나 네. 득점입니다. 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탄력과 스피드로 이제 배구를 그렇죠. 하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김산이. 자, 아 지금 그렇죠. 점프 보세요. 네. 없어요. 네. 아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합니까? 아 남지현 선수가 예전에 GS 칼텍스에서도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죠. 박정아 오른쪽 데스티니 김희진과 데스티니 스파이커 성공. 데스티니도 만만치 않네요. 네, 네. 때리기 좋지 않았던 공인데 승부욕이 발동했네요. 네. 자 김희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표승주와 들어왔습니다. 약간 볼이 낮아요. 네. 그러나 처리합니다. 그렇죠.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볼이 좀 낮는다 싶었는데 네. 그렇죠? 금세 들어와서 네. 또 본인이 찾아 때리죠. 자 14대 10으로 자 세럼 네, 블로킹으로 경기 종료 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후위 그렇죠. 네. 라인 안쪽 네. 자 앞에 김주하 선수였죠. 그렇죠. 하나 잘 보냈고요. 가운데 후위 김현경
그러나 넘기지 못합니다. 보거든요. 네. 보냅니다. 오른쪽 황현주 자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데스티니 꽂힙니다. 아, 정확히 돼서 패턴은 아니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스피드 있고 강한 공격력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오른쪽입니다. 데스티니 득점. 자 데스티니 선수가 코트 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영의 티핑 그러나 가운데 후위 네. 데스티니 후커. 자 지금은 스피 올라갑니다. 후위에서 데스티니 꽂힙니다. 네. 라인 안쪽. 자 염혜선 언더토스로 그리고 강타 막힙니다. 네. 블루킹 써요. 데스티니입니다. 자 쫓아갑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준비 강타. 네 지금 꽂힙니다. 해줘야죠. 네 깔끔하게 들어가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흐름은 지난 IBK와 도로공사전 기억나시죠? 네. 첫 세트를 일방적으로 내줘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 선수 수비 좋은 노란 그리고 준비 강타. 네 타점 보세요. 아 점프력이 네. 놀랍습니다. 네 뭐 네. 데스티니 선수의 코스를 하면은 크게 각을 주지 않고 그냥 높이로 그대로 때리거든요. 근데 오늘 스트레이트 코스 자 오른쪽 갑니다. 데스티니 직선 쪽으로 잘 노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데스티니 네.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네, 스파이크 이번엔 득점. 득점이네요. 네, 11회 지금처럼 데스티니 선수가 레프트 공격이 안 되고 폴리 선수의 블록킹을 하기 위해 김산이 디그업 자 쫓아가나요 IBK 데스티니 네, 득점 득점이에요. 12대 10 오른쪽에 데스티니 아, 강해요. 14대 12 그렇죠 리시브가 저렇게 IBK 기회죠 남지연 김산이 가운데 후이 네. 데스티니 강력한 서브를 되찾은 데스티니 후커 6대 1을 만듭니다. 자,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보시려고 여러분들 사진 촬영 많이들 하시죠. 네, 자 IBK 세터 교체입니다. 이소진 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이죠. 네. 데스티니 오늘 두 개째입니다. 흐름을 끊고 있는 박미희 감독 두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강한 서브 다시 한번 네. 득점 연속 서브 득점에 탄력을 이용해서 때려줘야 되는 토스의 높이를 정확히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루크의 서브 득점으로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데스티니 자 이번에도 크게 흔들었어요. 아, 3 연속 서브 득점 나옵니다. 네. 한 점차 추격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말려오면서 직선으로 같이 날아오기 때문에 네.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구질입니다. 그렇군요. 데스티니 이번에도 아, 안쪽 득점이에요. 자 그리고 박성희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닫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데스티니 강타 그렇죠. 득점 20대 20 선아 김산이 오른쪽 데스티니 네 확실합니다. IBK 또다시 데스티니 라인 안쪽 네, 1세트 3포인트 타이밍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군요. 자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조성화 선택 왼쪽으로 다시 한번 루크 막힙니다. 아, 정확하게 막았네요. 자 줬고요. 블루킹 네. 타임도 아주 정확하게 맞았는데 자, 지금 같은 공은 조금 더 몸을 써서 높게 올려줘서 뭐 루크 선수가 크로스 공격 서브는 데스티니 직선 아, 득점 네. 한 번씩 네. 움직여주는 코스에 때려주기 때문에 자 볼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군요. 올려줍니다. 데스티니 라인 안쪽 네. 조성화 선수가 몸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데스티니 강타 그렇죠. 이번에 포인트입니다. 지영이 지킵니다. 그리고 루크 준비 뒤에서 막힙니다. 아, 네. 써요? 네네. 네. 서브 득점이 4득점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블로킹이 지금 2득점째고요. 그렇습니다. 한 개 남겨두고 있군요. 데스티니 5대 3 강한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네요. 오늘 완전히 찾았습니다. 올라가죠. 강타 꽂았어요. 14대 12
14 오늘 서브 5득점 있는 데스티니입니다. 강 서브 득점. 다시 한번 데스티니. 지금은 확실하게 끊어줄 공격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뜹니다. 득점. 네. IBK 세포 가운데 후위 공격. 네. 다시 한번 라인 안쪽. 네, 브로킹이 네. 완벽하지 않았죠. 그렇죠. 잘 빼줌. 서브는 데스티니. 스파이크 서브. 아, 득점. 네. 7득점이 있었고. 네. 네. 오른쪽입니다. 스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 는 데스티니 후커입니다. 강한 서브 득점. 네. 9개째 뛰어넘어서 단번에 9개로 갑니다. 자, 이 정도의 활약이면 IBK 다시 한번 찬스볼. 오른쪽 스파이크. 네. 라인 안쪽. 로킹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수비 위치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뜹니다. 꽂혔어요. 네. 그렇게 힘을 썼는데 이런 네. 중요한 순간에 또 힘이 나오네요. 벤티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서브 득점. 나왔네요. 10개쯤. 자, 한 경기 최다 서브 에이스 기록을 네. 오늘 경기 안에서 계속 갈아치우는 데스티니 김산이. 파고드는 데스티니입니다. 아, 점프입니다. 지금도 제자리가 아닌 들어오면서 탄력을 더 10분 이용한 공격을 해줬죠. 네. 탄력적인 점프에 가벼운 스파이크. 오른쪽에 스파이크 꽂힙니다. 네. 골이 오지 않으니 위로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올라가죠. 오픈 스파이크. 막힙니다. 네. 첫 번째 블로킹 득점 옷이에요. 미리 때리기 전에 손 모양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죠. 첫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 좋은 김혜란. 그리고 다시 한번 런닝 스파이크. 네. 그러나 데스티니가 잡았습니다. 숏아웃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웬만한 분은 어택커버가 준비됐습니다. 역전 기회는 IBK.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아, 꽂힙니다. 네. 역전 포인트. 지금 네. 분명히 승산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 시킵니다. 김산희의 선택. 오른쪽으로 오픈 강타. 깔끔하죠. 네. 꽂힙니다.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저는? 반대로 2호2 세터는 네. 지금 최선아 잘 보냈고요. 가운데 후위. 네. 라인 안쪽. 자, 김산희가 들어가자마자 데스티니의 중앙 후위 공격을 봤습니다. 자, 지금처럼 잡았다가 끝만 세워준다면 데스티니 선수는 들어오는. 자, 수비 됐습니다. 김산희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 후위. 데스티니. 네, 빨라요. 네. 도로공사의 3세트 첫 번째 타임아웃. 리시브 잘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니콜 막힙니다. 네, 나이스 브로킹이에요. 브로킹 데스티니. 오는 모양새가 네, 아, 깔끔하네요. 네. 같은 블로킹이라도 이런 블로킹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강타. 네. 꽂힙니다. 자, 자 권혜림. 오른쪽에서 네. 깨끗합니다. 리베로 자리를 굉장히 잘 메꿔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즌 신인선. 자, 어렵게 건져 올렸습니다. 가운데 데스티니. 들어왔죠. 안쪽이에요. 네. 오른쪽 올라갑니다. 데스티니 강타. 네, 터치아웃이에요. 네. 빠르죠. 네. 데스티니입니다. 올라갑니다. 니콜 막혔어. 네. 아, 데스 있죠. 네. 14-10. 올려놨어요. 오른쪽에서 데스티니 꽂았습니다. 네. 나이스. 김산이 이번엔 끊을까요? 데스티니 끊었습니다. 파이널 세트 첫 득점 이제야 나왔습니다. 이긴 하지만 그 네. 외국인 선수가 공격을 하기 위해선 국내 선수들의 디그와 2단 연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